이데일리 신문과 온라인 그다음에 마케팅 같은 컨텐츠들을 중심으로 주요 국내외 뉴스들을 살펴보는 뉴스브리핑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 이달 5월 들어서 지금까지, 지난주까지가 되겠죠. 연기금이 어떤 종목들을 주로 사고 또 팔았는지 포트폴리오의 교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5월 순매도 순매수 종목 보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삼전과 하이닉스는 집중적으로 차익을 실현했다, 팔았다 얘기가 되었고 업황 개선이 예상이 되는 조선주의 러브콜 보냈다. HD마린 현대중공업 순매수 1, 2위, 뭐 애플 부품주 태양광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을 판 부분 시점이 좀 되게 주목이 됩니다. 잘 아신 것처럼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뭐 그레이트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난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이제 주당 20만원을 넘어서는 그런 주가 급등 상황 계속 이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기다렸다가 반도체주들에 대한 이익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그야말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았다. 이런 증시 여건에 그대로 딱 맞는, 부합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아니었냐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HBM3E 제품,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의 영향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됐느냐. 어쨌든 반도체 중심으로 연기금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점 좀 유념을 하시면서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연기금 이렇게 팔았으니까 또 살 거 아니겠습니까? 샀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제 순매수 1위 종목은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이 조선 수리 쪽, 사후관리 쪽 이쪽에 이제 특화된 그런 회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현대중공업도 HD 현대중공업 샀고요. 3위 업체를 찾아보니까 요즘에 그 K-뷰티 관련해서 미용기기주로 잘 알려지고 있는 이 회사도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APR이라는 회사를 3위로 샀고, 그다음에 애플 아이폰이 이제 9월에 16이 나올 텐데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LG이노텍.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AI 붐 때문에 전력 관련된 그 관련주도 굉장히 관심 많죠, 여전히. 그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인데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한화솔루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기금 이번에 순매수한 종목들의 공통점은 향후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든가 아니면 업황이 좋아질 것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뭔가 지지부진한 또 주도주가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연기금의 행보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이 요즘에 위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퀼 테스트 통과하는 시간 문제다. HBM3를 납품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에 이데일리가 전문가들의 내용들,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을 취재한 내용들이 좀 담은 그런 기사입니다. 일단은 이 발열 전력 소비 문제 보도 이렇게 나오면서 뭐 삼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삼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급 테스트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퀼 테스트라는 거죠. 품질 테스트라는 게 뭐 한 번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면은 그냥 그대로 납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품질 테스트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사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라는 그런 주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감안한,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에게도 또 하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이렇게 좀 짚어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도 미국이나 일본 쪽에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 또 한국 내에서 증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HBM을 공급하는 회사가 지금 수요를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GPU의 가장 핵심 부품인 HBM의 이 수급이 우리가 좀 불안할 경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SK하이닉스 한 회사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전체로 보면 일단 퀼 테스트만 통과를 하면 삼성의 이 HBM 제품의 납품은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좀 모아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운임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 폭우 겹쳐서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 가중을. 그러니까 당연히 운임이 급등하면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의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컨테이너 운임이 어느 정도 급등했는지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부 해안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인 전달에 비해서 37% 올랐고요. 동아시아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가는 운임도 39%가 올라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해상 운임 이 지수를 보여주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1년 8개월 만에 최고고요. 철광석이나 석탄, 곡물 등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는 이 지수가 따로 나오는데 발틱 지수로 해서 BDI 지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상 운임 지수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여름철 성수기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수에즈 운하라든가 파나마 운하 같은 글로벌 해상 무역에서 핵심적인 그런 운송로 리스크들이 좀 커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운임료가 올라가고 또 운송 그 경로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운임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그 관심이 갈 수 있는 거는 그러면 해운주들 좀 여러 가지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할 수밖에 있는 거거든요. 국내 해운주들 HMM이라든가 대한해운이라 이런 회사들이 있긴 한데 일단 1분기 실적은 이런 기대만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1분기에 급등했던 운임료가 1분기에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운임주들의 이 실적에 반영이 안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급등한 운임 가격이 2분기에 이 운송사들의 실적에 이렇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이 운용사들, 그 HM이라든가 대한수송 같은 운송사들의 실적이 크게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얘기들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주간지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워낙에 빅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고, FOMC의 의사록 내용도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있었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하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한산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주요 경제 일정 표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일단 뭐 월요일 날 내일 미국 시장 쉬고요. 연준 베이지북 나오고, 1분기 GDP 추정치 30일 날 나오고, 31일 날 좀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될 이 4월 PCE 물가지수 가격지수가 나오는 거 요 정도가 주요 지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연준 주요 위원들 의원들의 한 5명 정도가 연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재 좀 일단 주목되는 내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워낙에 무거운 어떤 이벤트들이 그다지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어떤 그런 무거운 부담보다는 좀 덜어낼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이 좀 들고요. PCE 가격지수 같은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 경제지표인데 전달 때보다는 조금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일단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즘 미국의 인플레 지표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연준 주요 위원들 연설들은 매파와 비둘기파가 좀 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형평성 있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회의록 내용만 봐서는 이 금리 인상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매파들의 얘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시장이 지표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가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번 주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특히 뭐 딱히나 이렇게 장이 급등하거나 이렇게 크게 올라갈 만한 여지는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 이렇게 약간 지루한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핵심, 즉 기업의 실적,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